오늘도 미국 주식 이야기 함께 나눠보시죠. 다 함께 여쭤볼까요? 미주알, 고주알. 고주알. 자, 오늘은 US스탁의 장우석 본부장, 또 김동관 팀장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네, 어서 오세요. 자, 뉴욕 증시가 저는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강조한 포트폴리오를 짜라는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어요. 어제 그제와 다르게 엊그제도 그저께와 다르게 어제는 나스닥 지수의 반등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하루였습니다. 어제 마감부터 좀 확인해 볼까요?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다우 지수가 굉장히 큰 폭으로 이렇게 2거래일간 상승하는 그런 국면을 보였다가 그렇죠?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하락하는 모습이었는데 오늘은 정반대로 나스닥 지수가 오히려 2% 가까이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고 다우 지수가 약보합을 보이는 상태를 보였습니다. 이 이유에 대해서는 사실 화이자 관련해서 소식들이 있어서 뒤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고요. 오늘 제가 그림 하나를 가지고 나왔는데요. 뒤에 보시면 지금 왼쪽에 있는 어떤 한 남자가 굉장히 목을 돌려가면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고개를 왔다 갔다 돌리고 있는 거죠. 네, 두리번 그러니까 두리번. 이게 엑소시스트냐라고 물어보니까 시장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엑소시스트 영화나 이런 거 보시면 목이 돌아가는 그런 저 모습을 무서워서 보실 못 수가 봤어요. 있잖아요. 근데 못 봐요, 지금 못 봐요. 그만큼 시장이 변동성이 굉장히 심하고 지금 뭐 시클리컬 주식이라든지 기술주라든지 도대체 어디에 들어가서 자신의 포지션을 취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을 그쵸. 이렇게 그림 한 장으로 이렇게 표현을 한 모습이라서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실 거라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그래요. 기술주, 뭐 가치주, 경기 민감주 이런 종목들로 골고루 우리가 편식을 하지 않고 포트폴리오를 꾸렸으면은 사실 막 기술주가 엄청 아웃퍼폼했을 때 그만큼의 수익률을 다 가져갈 순 없지만 반대의 양상이 나타났을 때는 우리가 힘들어하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도 편식하는 게안 좋다라고 하는데 포트폴리오에 정말 건강을 위해서라도 편식하지 말고 포트폴리오를 잘 나누셨기를 바랍니다. 아직 늦지 않았어요. 여러분, 주식을 우리는 평생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자산들이기 때문에 내가 너무나 편중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지금 이 구간에서도 좀 고민하셔서 포트폴리오를 잘 만들어 보시기 바라겠고요. 히트맵을 통해서 시장을 좀 분석해 보죠. 확연하게 좀 달라요. 그쵸? 네, 확연하게 보실 수 있도록 제가 딱두 개를 가지고 그쵸? 왔는데, 전날에는 보시는 것처럼 이 B5 종목 포함해서 이 테크주들이 굉장히 재미가 없었습니다. 굉장히 많이 빠지는 모습을 보이는데, 오늘장에서는 오히려 다시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마이크로소프트도 뭐 2% 가까이 상승을 하고, 아마존도 3%대 상승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전반적으로 굉장히 이 기술주와 테크주와 굉장히 살아나는 모습을 보였고요. 반대로 지금까지 코로나 때문에 소외됐었던 그런 금융주라든지 기타 그런 부분들은 다시 한번 하락세를 맞이하는 그런 모습을 확연하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당연히 이제 코로나가 있겠죠. 어때요? 네, 코로나가 오늘 가장 큰 뉴스 중에 하나가 이 텍사스 주에서 누적 환자가 100만 명을 드디어 돌파했다는. 아니, 이게 사실 저는 감이 안 와요. 그렇죠. 정말. 이게 얼마나 많은 건, 일단 숫자로 봤을 때 되게 많다는데, 이게 가능한가라는 생각도 많이 들고, 그리고 텍사스 진짜. 쪽에 주택 판매량 좀 늘고 있다라는 얘기 저희 했었잖아요. 그렇죠. 사람들이 텍사스로 모여서 그런가요? 사람들 그렇게 많이 간다고 했는데, 확실히 지금 연말에 가면 갈수록 이렇게 사람들이 그쵸. 모이는 행위 자체를 많이 하다 보니까 그런 모습도 있고, 뭐 선거 끝나고 다들 그런 축제 분위기로 모이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도 있는데, 그쵸. 뭐 텍사스의 전체 인구가 2,900만 명. 2,900만 네, 그 명. 중에 100만 명이라고 하니까 얼마나 큰 숫자인지 뭐 실감이 되시나요? 그냥 많은 것 같긴 한데, 이게 그리고 100만 명이 누적 확진자지만 더 줄어들지 않고 더 늘어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게 가장 더큰 우려죠. 그렇죠. 지금 안 그래도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확진자가 지금 거의 8일 연속 10만 명 이상 돌파를 했고요. 13만 명이 넘어가는 날도 있었잖아요. 근데 사실 이것도 검사를 다 하지 못해서 그런 거다. 그쵸. 검사를 더 했을 시에는 뭐 50만 명까지 갈 수도 있다라는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향후에 20만 명을 돌파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코로나 관련해서는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주시를 하고 조심을 하셨으면 좋겠는데, 미국인들이 저희 방송을 보시지 않으니까 Be 안타깝네요. careful, take care. 네. 아, 정말. 완벽한 영어를 구사하시는 분들 들으셔야 제가 되는데. 더 이제 굴릴 수 있는데, 부끄러워서. 그 이제 이 코로나에 대해서 학교가 제가 보기에는 가장 안전해야 될 지역이잖아요. 장소고. 근데 학교를 제가 얘기를 들었더니, 못 가지 않나요?
갑니다. 가요? 예, 가고 있고 실제 학교에 가는 중에 학생이 걸려요. 그런데 또 갑니다. 또 그리고 그 학교 내에서 강제적으로 마스크 쓰라는 것도 안 하죠? 예, 강제성이 예, 떨어지고요. 밥 먹을 전에 손을 씻는다든지 자유주의 국가니까요. 예, 일련의 예, 행위가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제가 보기에 이게 지금 왜 늘어날 수밖에 없냐면 네. 늘 얘기하지만 전혀 조심하지 않는 그렇죠. 그런 행태 때문에 지금 늘어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아. 이 가운데 있어서 지금 이제 백신 이야기는 어제 보니까 모더나도 이번 달 말에 뭐 중요한 이야기를 발표한다라고 해서 주가가 올랐는데 그 중요한 얘기가 백신의 성공 얘기면 사실 오늘 당장 하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그런 생각이 좀 들긴 네, 하는데 네. 지금 파이자 관련해서는 우리가 지금 빠르게 좀 이게 상용화가 되기를 바라고 있는 부분들이 많은데 어떤 소식이 좀 업데이트 됐나요? 네, 사실 이 화이자 관련해서 오늘 네. 일단은 이 화이자의 CEO가 네, 발표 당일이었죠. 9일날 발표 당일날 560만 달러 규모의 자사주를 매각을 했다는 그런 소식이 들리면서 아니 보니까 네네. 요즘에 그 제프 베소스도 했죠. 좀 고가에서 그렇죠. 자꾸 매도하고 아, 아, 이해는 돼요. 네. 이해는 되는데 아, 파이자가 매각했다고 하니까 뭐 좋은 데 쓰겠죠? 그렇게 기업의 발전? 그렇게 희망을 걸고 있고요. 그냥 이 네.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옥신각신하고 있는데 뭐 당연히 회사 측에서는 이미 8월 달에 이렇게 계획이 됐었던 그런 매각 내용이니까 아. 그렇게 저희가 생각하는 그런 나쁜 부정적으로 쪽으로 생각하지 네, 생각하는 말라라고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는데 역시나 저 같은 주린이부터 시작해서 네. 많은 또 시장에서는 반대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그쵸. 당연히 계시겠죠. 당연히 싫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이 일단 그 가장 큰 화두가 되었고요. 저희가 또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사실 이 가장 큰 문제가 이 백신이 마이너스 70도에서 보관이 되어야 한다는 그 점이 가장 크게 지금 영하 70도요? 네네 영하 70도라고 하면은 저희 냉각차가 거의 마이너스 20도 이렇게 되거든요. 와. 근데 이 마이너스 70도라고 하는 거는 거의 뭐 남극 쪽 가야지 느낄 수 있는 그런 추위이기 때문에 네. 사실 이런 부분에서 인프라가 갖춰진 나라가 과연 있을지 자, 그러면 관건입니다. 이거 관련된 기업을 우리가 또 찾아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냉동 관련 회사가 떠긴 떴는데 네. 중요한 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냉동이라는 자체가 네. 동남아는 가능할까요? 아프리카는 가능할까라는 아. 얘기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거 백신에 대한 이 문제가 지금 많은 사람이 맞아야지 되는 상황인데 지금 75억 명이거든요. 전 세계 인구가. 네. 근데 제가 보기에 지금 고장 맞을 수 있는 인구가 글쎄 한 20% 많아야 나머지 분들은 못 맞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백신의 효용이 상당히 좀 문제가 되고 있어서 네. 제가 보기에는 솔직히 이 약값보다 이걸 보관하고 운송하는 그 비용이 크다. 그쵸. 한국도 솔직히 지금 그쵸. 영하 70도에 있는 물건을 가져와서 네. 보관하면서 맞을 수 있는 시스템이 돼 있는지 잘 모르겠고요. 아, 그리고 이게, 얼마 전에도 예. 사실 저희가 이제 백신이 실온에 상온에 노출돼서 예, 그렇죠, 그렇죠, 문제가 됐죠. 됐었잖아요. 예, 예. 이게 70도에 보관을 해도 가지고 이동하면서 이게 온도가 떨어지면 뭔가 물질이 달라질까 봐 그런 그렇죠. 것도 우려가 될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시면 지금 북극이 영하 40도거든요. 네. 더 북극보다 더 떨어져야 되는데 그 온도이기 때문에 쉽지 않다는 말씀을 또 드리는 거고 여기 나오는 것처럼 실제 아직까지 결과물을 공개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것도 의구심이 있고 사실 또 지금은 93% 뭐 90% 이상은 하지만 한 달, 두 달 지나서 부작용이 나올 수 있다는 그런 그쵸.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아까 얘기했지만 주식을 팔았던 것도 있는데 개인적으로 저는 주식 판 것은 전혀 문제가 안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제 아까 봤더니 그 엘버타 블라 CEO가 현재 연봉이 200억입니다. 200억이요? 200억 원이죠. 아, 좋겠네요. 그래서 네. 제가 나눠봤더니 하루에 1억을 버시는 분이에요. 아, 숨만 쉬어도 1억. 60만 안 한 돈을 버는 네. 정도 주식을 판 거라서 그게 문제가 되지 않지만 지금 화이자에 갖고 있는 이런 문제가 배포,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분들한테 쓸지에 대한 의구심이 있다 보니까 약간 지금은 처음에 기대감에서 약간은 지금 우려로 좀 바뀌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영하 70도에 보관을 해야 하고 운반을 해야 된다는 게 가장 큰 우려가 될 것 같아요. 이게 뭐 개발이 되고 상용화되는 것을 넘어서서 정말 이 냉각차 냉동고가 얼마나 확보가 될 것인지가 또 관건이 될 것 같은데 부디 또 기술력 있는 업체, 경쟁력 있는 업체가 이런 거를 잘 마련하거나 네. 혹은 이제 파이자에서 굳이 영하 70도에서 보관하지 않아도 될 정도의 물질을 좀 개발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더 파이팅 넘치는 기업들이 나왔으면 좋겠네요. 자, 미국 주식 마감 상황 이렇게 간단히 확인해 봤고요. 이번에는 오늘 나눠볼 이야기 화면으로 먼저 키워드 확인해 보시죠. 자, 오늘은요. 불확실성의 피난처 빅5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장에서는 사실 하루하루 우리 시청자분들 아까 전에 그
카툰 화면에서 본 것처럼 굉장히 혼란을 많이 가지실 거예요. 그 가운데 우리가 좀 피난에 있을 만한 종목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현재 구간에서 한 달 동안 국내 투자자들이 미국 주식 어떤 종목들을 가장 순매수를 많이 했는지부터 좀 정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 네. 투자자분들은 어디에 많이 주식을 샀나요? 뭐 여전히 테슬라 들어가 테슬라 있겠지만. 네. 야, 압도적으로 1등입니다. 네. 지금 차이가 꽤, 그냥 테슬라만 많이 사시는 것 같아요. 테슬라만 사셔갖고 네. 테슬라 대주주 한국이 정말 입김이 세져야 될 것 같아요. 그쵸? 근데 어떻게 가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좀 네. 할 수 있다면 1등이 테슬라고. 참고적으로 니오라는 중국 전기차도 6위에 랭크가 되어 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전기차에 대한 관심이 큰 것 같은데 그쵸. 차치하고 애플이 2위고요. 네. 3위 아마존, 9위에 마이크로소프트, 16위에 구글, 24위에 페이스북이 올라왔는데 네. 사실 애플 아마존까지는 괜찮아 보이는데 마이크로소프트 9위, 구글이 16위, 24위에 페이스북은 조금 많이 매수한 것보다는 조금씩 매수한 거라고 보고 있고요. 어쨌거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좋아하는 빅5 종목을 조금씩 매수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은 순위 내 ETF는 다 QQQ 관련해서였는데 예, 지금 예, 8위에 예. 지금 숏 QQQ는 반대 하락 예, 쪽에 예, 지금 반대죠. 베팅을 하는 거죠. 예. 최근에 이제 아무래도 기술주 조정이 나타나면서 이런 반대 방향에 있어서 ETF를 매수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저희가 사실 방송을 통해서 늘 하락 쪽에 베팅하는 것 그리고 뭐 3배짜리 레버리지를 하는 투자는 정말 위험하다라고 그렇습니다. 해도 예. 이게 8위에 올라올 정도면 대한민국 외국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중에서 거의 한 반 이상은 그렇습니다. 지금 하시는 것 같아요. 심볼을 얘기하지 않겠지만 모 QQQ거든요. 근데 네. 이 역반향짜리 이게 그 장이 안 좋으면 5위권까지 올라올 수 있어요. 순매수 많이 하시거든요. 네, 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아까 앵커께서 말씀하셨지만 정말 빠른 속도로 움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들어갈 때는 쉽지만 나오기가 굉장히 쉽지 않다라는 그렇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험합니다. 네. 일단. 네. 아, 부디 뭐 이런 종목은 사실 뭐 지양했으면 예, 좋겠는데 예, 뭐 하신다면은 부디 안전하게 매매를 하시길 바라겠고요. 자 그러면 그 가운데 있어서 오늘 이야기 나눠볼 저희가 좀 피해 있을 종목에 대한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해봐야 될 텐데 어떻게 피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본부장님? 근데 일단 보기 전에 네. 그 월요일 화요일 날에 빅테크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시클리컬, 그러니까 네. 경기 순환주에 대한 흐름 먼저 보시면서,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고기가 막 돌아가는 거죠. 네, 네. 이것도 사고 싶고 저거 사고 싶은데 지금 보시면 현황을 좀 보여드리면 네. 지금 왼쪽에 있는 시클리컬,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보잉, 쉐브론, 시티 같은 GE 같은 기업들이 네. 이틀 연속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였고요. 그쵸. 테크는 빠졌습니다. 반대 보시는 것처럼 빠졌는데 제가 늘 얘기했죠. 그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이해가 빠를지 모르겠지만 보통 저 같은 사람들은 어제 방송에 얘기했지만 한 끼만 굶어도 살이 쭉쭉 빠지거든요. 정말요? 아, 한 끼 굶어도 1kg 빠졌어요. 그 이튿날? 이틀 전인가? 저녁을 한 번 안 먹었는데 제가 매일 몸무게 재거든요. 솔직히 네네. 공개하지 않지만. 예. 근데 한 끼만 안 먹었는데 1kg 훅 빠지는 거예요. 와, 근데 그 다음에도 빠지겠냐는 거죠. 안 빠지죠. 안 빠지죠. 오히려 더 찔 수 있을걸요. 몸에서 그러니까, 이렇게 축적하고 있잖아요. 예, 그렇죠. 마치 그런 것처럼 약간 이 지속성이 떨어진다. 이런 기업들. 왜냐하면 실적이 기반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반대 오른쪽에 있는 것은 아마존, 애플, 페이스북은 빠졌지만 네. 이런 기업들은 빠져도 다시 엄마 올라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지방을 축적하고 있다가 네. 어느 순간이 되면 몸무게를 다시 늘리는 거죠. 근데 그게 저는 지방으로 표현했지만 네. 기업의 실적이 아닌가 그렇죠. 싶어서 요 두 가지 그림을 보시면 테크가 좀 밀리고 있는 모습 보이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에는 안 보이는 실적이 숨어져 있다는 걸 보여드리는 겁니다. 네. 네. 자 그렇다면 일단 빅5 종목들의 최근의 추이를 쭉 좀 볼게요. 실적을 기반으로 해서 그러니까 이 빅테크 종목들이 그냥 오른 게 아니잖아요. 그동안의 그렇습니다. 수익률 표를 준비하셨는데 한번 확인해 볼까요? 정말 화려합니다. 수익률 네. 보게 되면 구글이 보게 되면 13%, 그러니까 이게 10월 29일 날 그런 거고요. 11월 6일 날 네. 31%, 그 다음에 어제였죠. 빼빼로데이 때 30%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빼빼로데이 아니었습니까, 어제? 아유, 저 장본부장님이 네. 주신 그 빼빼로 아까워서 못 먹고 있어요. 아, 네. 지금 저한테 수많은 분들이 너무 고맙다고 말씀하시는데요. 네네.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11월 11일인데 아, 정말 준비 안 한 분들 감사합니다. 하시고, 예. 네. 쭉 보시게 되면 페이스 마찬가지, 애플도 마찬가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다 이기는 모습인데 네. 그 비교를 S&P 500과 한번 비교해 보시라는 네. 거죠. S&P 500이 6.74% 올라온 것에 비하면 상당히 많이 올라온 것이고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이들 종목을 가지고 있지 않은데 내가 S&P 500을 이기겠다는 것은 거의 무모하다 할 정도로 이 기업에 상당히 크게 비중을 싣고 있는 거고요. 네.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호텔, 카지노, 여행주, 그다음에 항공주 이런 주식 다 해봤자
10%가 채 안 됩니다. S&P 500에. 근데 요 다섯 개 기업은 무려 25%입니다. 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시장이 올라가기 위해서라도 요 종목이 올라가야 되는데 쭉 보시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뭐 하나만 가지고 있어도 여러분 수익률이 굉장히 풍부해질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딱 보면 아마존은 1등 기업이니까 아마 가져갈 걸 보고 있으니까 네. 대부분 74% 올라간 걸 봤을 때는 이들 기업 때문에 실적이 아마 좋았을 거라고 보시고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존 네. 라임이 잘 맞네요. 네. 사실 저는 그 키워드에서 불확실성에 확실한 좀 피난처 빅5 그래서 뭔가 다른 종목이 나올까 했는데 역시나 정답은 실적에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기술주들이 아무리 좀 변동성이 보이고 상대적으로 이제 경기 민감주나 이런 관련된 가치주들이 올라도 물론 그 종목들도 포트폴리오 안에 있어야겠지만 그렇다고 기술주를 이제는 완전 시장이 달라졌네라고 생각해서 다 매도하거나 버리기에는 실적이 가장 좋게 나타나고 있는 섹터가 바로 이들 맞아요. 섹터인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뭐 저희 얘기를 네. 제가 아무리 얘기해도 안 믿으시잖아요. 아 뭐 저희가 뭐 엄청나게 많은 뭐 자, 깊이가 없는 사람이니까 전문가들 깊이, 의견 듣죠. 네, 전문가 의견을 보시라고 좀 조언을 드리겠는데요. 네. 지난번에 보여드린 건데 애플이 보게 되면 실적 발표 이후에 목표주가를 올렸던 기간이 두 개, 그다음에 중립이 두 건, 하향이 한 건밖에 안 나오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매수가 24건이라서 전반적인 매수 의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애플은 네. 아마존은 강력 매수 의견을 보여주는데 애플은 아시겠지만 하향 중 기간이 없습니다. 매도 의견이 없는 강력 매수 의견 아마존이 없죠. 예, 아마존 네. 없습니다. 굉장히 강력한 매수 의견을 네. 보여주고 있는 기업이고요. 페이스북 역시 목표 주가 13개 모두 올리는 그런 모습 보였고요. 주가 빠지는 동안에 이것도 역시 강력 매수 의견이라서 매도 한 건밖에 없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알파벳도 역시 모두 목표 주가를 올리는 모습 보였고요. 12개 기관이 올렸습니다. 역시 강력 매수 의견이고 마이크로소프트 역시 10개가 올리면서 강력 매수 의견인데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주가가 빠지는 동안에 우리가 알고 있는 IB들은 오히려 의견을 올렸다라고 보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제가 이 표를 준비한 게 바로 이 실적 발표를 한 다음 날에 이런 IB들의 의견들을 모아온 거거든요. 네. 그때 보시면은 100점 맞아야지 왜 99점 맞았어? 라고 저희가 표현을 하면서 네, 네. 실적이 무지 좋았던 이 빅5에 대해서 주가는 이렇게 하락을 했지만 반대로 기업에서는 역시나 네. 실적들을 보고 네. 네, 아무리 2020년 마지막 가이던스를 제출하지 않았어도 이렇게 강력 매수 의견을 계속 보였다라고 하는 모습을 보여드린 겁니다. 네. 전문가들의 의견이 그러면 10월 말과 지금 11월 지금 어제 기준으로 좀 달라졌는지 여부를 좀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지금 보니까 표로 준비해 주셨는데 전체적인 의견이 비슷합니다. 계속해서 네, 네. 지금 시장이 사실 바이든 쪽으로 완전 기울어져도 이 빅테크 관련된 기업들에 대한 IB 쪽의 의견은 여전히 우호적이네요. 여전히 우호적입니다. 네. 지금 주가 올라온 동안에도 애플도 두 건 올렸고요. 아마존 네 건 올렸고 페이스북 없었습니다만 알파벳 네 건 마이크로소프트 세 건으로 다 올리는 그런 모습 보여서 네. 전반적인 의견은 변하지 않고 오히려 계속해서 의견을 올려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오는 거니까 이들 기업에 대한 평가는 좋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게 다른 게 아니고요. 네. 그냥 정말 무모하게 성장성이 좋다 이런 관련된 성장주로 보는 게 아니라 진짜 실적이 늘어나고 그 실적을 맞습니다. 베이스로 해서 제 목표 주가나 관련된 투자 의견을 내놓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이 점을 간과하지 않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그렇다면 이 빅테크 기업들이 S&P 500 내에서 단기 순이익이 얼마나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지 그 순위를 저희가 그렇습니다. 준비했잖아요. 네, 외우세요. 그러니까 아니 왜냐면 이제 이, 네. 이 15개의 단기 순이익 순위를 보여드리면 네. 제가 이제 보시면 많은 분들이 그렇지 않을 거라 생각하는데 의외로 많아요. 볼까요? 예, 빅5가. 근데 보신 것처럼 애플이 570억 달러면 한 60조 원을 버는 겁니다. 한 1년에 60조 원을 버는 거죠. 네. 마이크로소프트가 470억 원이 억 달러니까 이것도 한 50조 원의 수익을 보는 거고요. 네. 구글이 3위였는데요. 360억 달러. 5위에 페이스북인데 이것도 역시 250억 달러. 그다음에 11위에 아마존이 170억 달러로 보이면 어쨌거나 돈도 실제 많이 벌고 있습니다. 벌고 있고 여러분들 딱 보시면서 일단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페이스북 돈을 많이 벌고 있다고 보시면서 그 다음에 중간에 껴있는 것도 같이 보세요. 한번 시간 네. 나시면 JP모건 체이스가 4위에 랭크가 되어 있고요. 쭉 보시면 버크스에서이가 6위에 랭크가 되어 있습니다. 네. 훌륭한 기업들끼리 랭크가 되어 있는 정도로 돈을 많이 버는 기업이니까 다시 한번 이런 기업에 관심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관련해서 순위권 내에도 봐도 뭐 다섯 개 종목들은 여전히 빠짐없이 이렇게 올라와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그렇다면 지금 빅5 종목들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을 어떤 관점으로 좀 지켜봐야 되는지 좀 정리해 주세요. 네, 정리 좀 부탁드립니다. 네, 팀장님. 보시면 이게 지금 파이낸셜 타임즈에 나온 기사를 저희가 또 가지고 온 건데요. 네. 먼저 이 빅5와 S&P 500 매출 규모를 한번 다시 한번 비교를 드리면 이 지금
구글, 아마존, 애플, 페이스북의 지금까지 매출이 2020년 매출이 2,270억 달러인데 전년 동기 대비해서 18%가 증가를 했고요. 시장의 예상치를 4% 상회를 했습니다. 그 반대로 나머지 495개의 기업은 지금 전체 매출이 2%가 감소를 했어요. 그리고 수익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마이너스 17%입니다. 그만큼 이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수익 단기 순이익에 그게 얼마나 큰 차이를 보일 수 있는지 여실히 보여주는 부분이고요. 네. 지금 파이낸셜 타임즈 전문가들이 정말 많이 얘기를 하는 부분은 이 팬데믹과 이 정치 불확실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 빅5가 탄력성을 완전히 증명을 한 그런 구간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또 그런 부분이 앞으로 계속 갈 수밖에 없는 게 이 디지털 시장에 있어서 이런 디지털 광고 그리고 전자상거래 급증이 더 이상 이게 팬데믹에 의해서 바뀌지 않는 그런 시장으로 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이런 빅5에 대해서 절대 놓치지 말아야 된다라는 그런 의견이 있습니다. 네. 지금 이외에도 전문가들의 인터뷰를 저희가 좀 정리해봤어요.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이런 종목들을 과연 그 월가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는지를 저희가 정리를 해봤는데 쭉 볼까요? 네, 쭉 네. 보시죠. 일단 다 좋은 내용이죠. 좋은 그쵸? 내용인데 제가 어제 얘기했던 UBS, 알렉사, 베버의 내용을 좀 보시게 되면 네. 제가 어제 얘기했지만 백신이 나와주면 백신에 대한 그 배포에 대한 걸릴 시간이 1년, 2년 걸리거든요. 네. 그러면 그때 당시 그때까지 갈 수 있는 종목들이 이거밖에 없다라고 얘기하는 부분도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보시면 이 이름이 어떻게 읽어야 됩니까? 다섯 번째요? 네. 피터 크라우스. 아퍼처 인베스터? 네. 피터 이분도 기술주의 성장은 지속이 된다. 네. 이런 얘기를 다 보시면 그냥 다 좋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특히 제가 보기 여기 나와 있는 모든 내용들을 보게 되면 팬데믹 걸리든 안 걸리든 돈을 벌 수 있는 게 이들 기업밖에 없기 때문에 한번 가져가 보자는 얘기를 하는 건데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백신이 나오자마자 먼저 반응한 종목들이 뭐가 있는데요. 줌, 플로톤이 먼저 주가가 급락했어요. 그런데 물론 조금 회복했지만 역시 제가 보기에 백신이 나와준다 그러면 줌이나 플로톤 약간의 영향을 받을 것 같아요. 그쵸. 왜냐하면 이제 막 시작하는 기업이잖아요. 그런데 네. 솔직히 이들 기업이 조금 빠졌지만 팬데믹이 길어지건 안 길어진 간에 돈을 못 볼까? 수익이 줄까? 정말 예. 최고로 안 좋았었던 코로나 중간에 보다는 조금 덜 벌 수도 있겠죠. 네. 아니, 그러니까 좀 덜 벌 수 있겠지만 그 지금까지 벌어왔던 특히 아마존 같은 경우는 네. 10년째 매출 증가의 두 자릿수 아닙니까? 벌어왔던 게 갑자기 돈을 못 버는다는 거는 힘들기 때문에 네.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만약에 빠질 때가 오히려 매수 포인트라고 하는 게 내용이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없는 분들은 네. 가져가는 게 맞다라고 좀 보시면 맞을 것 같아요. 네. 빅5 전문가, 빅5에 대한 전문가들의 시각을 좀 저희가 쭉 정리를 해드렸는데 여러분들도 이러한 부분들 놓치지 마시고 잘 챙겨두시길 바라겠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 종목별로 좀 봐야 될 텐데 대표적인 종목 가운데 아마존에 대해서를 좀 보도록 할게요. 지금 앞서서도 잠깐 언급해 주셨는데 두 자릿수의 성장, 사실 이거는 정말 어려운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뭐 쉽지 않은 거고 정확히 얘기하면 76분기 연속 매출이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인 게 76분기. 예, 76분기니까 10년 아닙니까? 76분기를 4로 나누면은 한 5년 아닌가요? 36, 4, 8에 32, 4, 9, 19년, 19년. 19년. 네. 아, 19년. 아, 19년이요? 맞아요. 76분기면 4로 아, 나누면 19년. 예, 20, 네. 거의 20년 가까이. 거의 20년 가까이 네. 올린 기업이고요. 근데 이제 그걸 보시는 분들이 그 기록을 다 볼 수가 없으니까 네. 우리 그 영업은 글로벌에 나와 있는 0606 화면에 가서 보시면 네. 영업이익 EPS 총 매출 2년 현금 흐름 연금 흐름이라 적었는데 오타입니다. 네. 현금 흐름 순위까지 같이 보시는 쭉 우상하는 그런 모습 보이기 때문에 주식이 만약에 이게 꺾일 때 팔아도 늦지 않다라는 네. 부분을 본다 그러면 지금도 가져가야 될 주식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마존에 그렇다면 주가와 함께 평균 목표 주가의 추이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나요? 네, 지금 보시면 제가 이 표를 준비드린 게 네. 아, 그러면 지금 이 빅5 종목들 너무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고 네. 너무 고평가된 거 아니냐라고 하시는데 이 하나의 차트를 보시면 바로 아직도 기회다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 이 차트는 뭐죠? 이 평균 목표 주가인데요. 아, 요 평균 목표 주가와 네. 그리고 주가의 지금 갭 차이를 보여드리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아마존 같은 경우에 와 이렇게 3,100달러가 넘는 이런 아마존 주가가
너무 고평가된 거 아니야? 너무 비싼 거 아니야? 라고 단순히 얘기를 하실 수 있지만 네.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전문가들의 의견들을 종합한 그런 평균 목표 주가를 대비를 해봤을 때 21% 갭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직까지 상승할 여력이 충분히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네. 뭐 애플이 가장 적지만 여전히 약 6% 정도의 규모가 있고 마이크로소프트, 페이스북, 구글마저도 모두 다 10% 이상의 그런 상승 여력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 참고하시면서 아 너무 비싸지 너무 비싸다라고 생각하시기보다는 한 주부터 이렇게 네, 매수를 하셔서 이렇게 쭉 가져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불확실성 가운데서도 키워드는 확실한 건 실적입니다. 예, 실적이 뒷받침되고 있는 빅5 종목들에 대해서 우리 많은 분들이 기술주에 대한 좀 불안감을 가지고 있는데 실적이 정말 줄어들면 팔아야겠지만 이러한 이제 뭐 화이자에 대한 백신에 대한 이슈로 시장이 이렇게 다른 모습을 보일 때는 이런 내용들을 보면서 아 그래도 내가 기술주를 가져가야 되겠구나라는 이유를 함께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지금 유튜브 창을 통해서 보건교사 아는 형님이 미국에 상장된 한국 기업도 있나요? 해서 제가 잠깐 찾아봤는데 게임주 중에서 나스닥 직상장한 기업이 있더라고요. 그라비티라는 종목인데 주가가 좋아요. 아, 100달러 합니까 지금? 네, 지금 136달러 선이고 좋더라고요. 지금 8월부터 또 주가가 많이 올라서. 그래비티가 과거에는 네. 1달러였습니다. 1달러요? 네. 한번 돌려보십시오. 그 과거로. 네. 1달러 차주식이었어요. 와, 마이너스는 없죠. 예. 네, 마이너스는 없고. 그, 1.4달러. 네, 1달러짜리 주식이었어요. 2008년 맞아요. 초에 1달러. 예, 제가 그래비티를 많이 홍보하고 다녔죠. 와. 직상장한 회사였거든요. 네, 네, 그러네요. 근데 지금 130달러면 136배 상승한 거잖아요. 네, 지금 그렇죠. 10년 네, 좀 넘게. 그렇죠. 많이 올라간 거죠. 대단한 기업이었습니다. 한국 기업이 와, 게임은 되게 강합니다. 한국 기업이. 그러네요. 예, 근데 이제 그때는 아무도 듣지 않으셨죠. 네. 근데 이제 그렇게 가는 기업도 있다라고 와. 보시면 되고요. 네, 이미 늦었으니까. 네. 늦었으니까. 오늘 실적, 오늘 시장은 네. 제가 보기에 실업수당 신청 건수가 중요한데 네. 73만 5천 건 예상하지만 내심 6자를 보자라는 게 많아요. 아, 왜냐면 월가 분위기가 네. 지금 뭔가 좀 필요한 상황이다 보니까 6자를 보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나올지는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네. 만약에 60만 건대가 나온다 그러면 지금 이제 좀 시장이 호재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오늘 실적은 디즈니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네. 시스코 시스템이 있는데 디즈니는 아시겠지만 실적이 별로 안 좋을 거예요. 그쵸. 아시는 것처럼 지금 테마파크가 개장이 안 되다 보니까 네. 쭉 보시면 되고요. 특히 팰런티어 같은 경우는 실적이 지금 이제 막 흑자 전환이 되고 있는 기업이니까 이것도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어제 잠깐 얘기했지만 지금 시장의 분위기가 약간 그 트럼프의 어떤 불복에 대한 얘기가 약간 이슈가 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이게 만약에 조금 장기화되거나 수면 위로 올라오게 되면 시장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것도 한번 체크해 보시라고 좀 조언 드려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미주미 오늘의 종목 발굴 보겠습니다. 버크셔 해서웨이. 네, 버크셔 해서웨이입니다. 저희가 처음 발굴했고요. 네. 이제 그동안 가치주를 이렇게 하기가 쉽지 않았어요. 지금 그랬지만 이제 아시는 것처럼 거의 사상 최고 주가에 붙어 있는 상황이고 네. 보시는 것처럼 자사주매도 꾸준히 하고 있고 실제 여기 들어가 있는 종목들이 굉장히 우수한 기업들이 많습니다. 그쵸? 애플도 있고 그다음에 금융주가 있고 그래서 일단은. 제가 보기에 포트폴리오 구성할 때 가장 표본이 되는 기업이기 때문에 공부도 할 겸 가져가보자 차원에서 준비했고요. BRK.B인데 네. 오늘 말씀드린 거는 네. 혹시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BRK.A도 너무 비싸지 않나요? 상관없다라고 얼마죠? 얼마죠? 30만 얼마입니까? 몇 달러입니까? 1260달러. 아니요. 저기 버크셔에서 A. A가? 네. A가 1260달러로 아니, 잠깐만 이게 앞에가 잘린 건가요? BRK. 예. 10. 아 이거 어떻게 읽어야 돼요? 3자 아닙니까 앞자가? 네, 379. 예, 네, 37만 달러입니다. 22389 이거 뭐 얼마예요? 예, 네, 4억 1000만 원 정도 합니다 한 주에. 아, 이 원으로 찍혔군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아, 원으로 찍힌 건 100, 1000만, 10만, 34만. 아 제가 지금 이거 원으로 설정을 해가지고 그러면 10, 100, 1000만, 10만, 34만 1260달러요. 네, 3억 8천 정도 하겠네요. 네, 네. 알겠습니다. 3억 8천 정도 한 주 사는 거니까. 네. 그리고 한 호가 움직이는데 막 500만 원씩 움직여요. 네. 그게 움직이고요. 그럼 무서워서 못 사죠. 네. 우수해서 사실 이제 그만큼 주가 많이 올라온 네. 거기 때문에 관심 갖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이제 함께 이야기 나눠본 건 버크셔 해서웨이 B였고요. 이제 여유가 네, 정말 넘치시는 분들은 버크셔 해서웨이 A주도 예, 호가 하나당 500만 원이라고 하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미주얼 고주와 USS탁의 장우석 본부장 또 김동관 팀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키움증권에선 누구나 선취 판매 수수료 0원.